엄마의 손을 본 적이 없다는 것. 집에서도 안 보셨어요? 장갑을 벗을 수 없는 사연이란 무엇일까? 네, 어머니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며칠 후 수소문 끝에 찾아간 주인공의 집. 안녕하세요. 또 끼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녀의 두 손엔 어김없이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게다가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장갑들. 그 종류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장갑들이 집안 가득 있었는데. 장갑이 한 5년 동안 끼다 보니까요. 장갑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더욱 이상한 건 계절과는 도통 어울리지 않는 두꺼운 장갑들이 유독 많다는 것. 청소할 때도 다른 것도 쓰고 외출할 때도 다른 것도 쓰고 뭐 용도가 다 틀리지요. 실제로 집안 청소를 할 때나 옷을 다릴 때 심지어 바느질을 할 때에도 장갑의 종류는 계속 바뀌고 있어. 불편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음식을 할 때 역시 아이고. 마찬가지. 이게 내가 잠깐만. 잠깐만. 불편할. 그녀는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 같이 왔냐?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네. 열심히 공부했냐? 아이고 건강하네요. 아이들이 집에 오자 음식을 만드는 손길은 더욱 분주해지는데. 장갑만 껴도.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밥상에서도 결코 벗지 않는 장갑. 이 별난 풍경이 아이들에겐 이미 익숙하다. 과일 깎는 거는 조금 슬프네. 과일을 많이 안 깎아서 그런지. 괜찮아요. 먹을 수만 있으면 되지. 심지어 세수를 할 때조차 한 번도 장갑을 벗지 않았다는 엄마를 아들은 지난 5년간 매일 지켜봐 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어? 어머니 어떤데요? 뭐지? 어디? 대체 무슨 일일까? 왜요? 빨리. 은진 씨는 소리 내 통곡까지 하고 있었다. 손이요. 이런 일도 아이들에겐 낯설지 않은 풍경. 실수로 장갑 속에 물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는 날이면 은진 씨는 극도의 고통을 호소한다고 했다. 약이 없이는 스스로 참을 수 없다는 극심한 통증. 아플 정도가 아니라 말을 못해서 내가 그렇지. 통증 같은. 은진 씨의 손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어떻게 할까요? 망설이는 은진 씨를 설득해 장갑 속에 가려진 의문의 실체를 확인해봐야 했는데 한참의 망설임. 5년 만에 처음으로 장갑을 벗기로 한 그녀. 손에서 장갑이 벗겨진 건 그러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 붕대를 또 가져오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붕대 속에 가려져 있던 은진 씨의 손엔 새끼 손가락이 없었다. 절단을 했어요. 선천적으로 새끼 손가락 관절이 굽어 있었다는 은진 씨. 관절을 펴는 수술을 시도했지만 수술은 잘못됐고 결국 절단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 찾아왔다는 극심한 통증.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뭐 어머니를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평생 이렇게 장갑을 끼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뭐라 해야 할까.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강박감.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병원 측 진단은 원인 불명. 하지만 벌써 5년째 은진 씨는 제 집 냉장고 문 한 번 마음 편히 열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차가운 공기 들어가면은 안 좋아요? 네. 손끝의 통증이 가장 극심해지는 순간은 차가운 기운이 조금이라도 노출됐을 때. 사정이 그렇다 보니 한여름에도 장갑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 다른 사람 눈에 이상해 보여도